아, 여기가 화계산 정상입니다. 해발 259.6m입니다. 천천히 올라오면은 1시간 내에 충분히 도착이 가능합니다. 아, 이제 하산을 거의 다 했고요. 하계 정원으로 내려오니까 다시 저 보시면은 크리스마스 트리 올라가고 있죠. 있고요. 그런데 내려오죠. 아, 이렇게 중간에 자동으로 아, 여기가 됩니다. 화계산 정상입니다. 해발 259.6m입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인천광역시 광화군 교동면 고구리에 있는 화계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화계산은 강화도 교동면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금문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금문소를 통과하면 교동대교가 납니다. 이 대교를 지나면 2km 정도 떨어진 화계산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화계산의 높이는 해발 259.6m입니다. 높지는 않지만 서북쪽에서 우리나라의 최북단에 있는 등산 코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최근에는 화계산 연산군 유배지를 기점으로 해서 화계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화계정원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화계산 전망대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멋진 주변의 모습과 북녘당 예승강 연백핑력까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화계산 주차장이 있습니다. 화계산 주차장은 화계정원 주차장과 동일하게 사용되며 현재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나 향후에는 유료로 변경될 예정인 듯합니다. 이제 화계산 화계정원 주차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화계산에 이렇게 왔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정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여기 등산하려고 그러면 저 앞에 화계정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사이로 올라가서 등산을 할 수도 있고 모노레일을 타면은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12,000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걸로 되어 있는 여기 산책로도 있죠. 여기 산책로하고 모노레일하고 아, 여기서 만나는 것 같아요. 모노레일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쭉쭉 움직이네요. 네, 아마 이곳에 연산군이 유배되어 가지고 안치했던 곳이라고 추정이 되는 장소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여기 화계정원이라고 돼서 이렇게 쭉 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잠시 보고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모노레일이 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네요. 천천히 움직입니다. 아, 모노레일이 이렇게 내려오네요. 저 앞에 연산군 유배지가 보이고 지금 모노레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지나갑니다. 아, 모노레일을 타기에는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서 등산로를 따라서 화계산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계산을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가면은 저 위에 있는 전망대까지는 갈 수가 없고 화계산의 정상으로 갈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계산 약수터까지는 800m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고구리 조선시대 한정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물이네요. 그리고 모노레일이 그 위로 지나갑니다. 조선시대 한정막 한번 구경해 볼게요. 여기 등산로 오른쪽에 보니까 있어요. 아, 돌로 쌓아놓고 이렇게 안에 들어갔었나 봅니다. 붕괴 위험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노레일은 이 안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등산로 옆으로 쭉 해서 올라갑니다. 이제 길에 하나의 관문을 통과했고요. 아, 모노레일이 이렇게 내려오네요. 제가 지금 걸어 올라가면서 지금 올라가는 모노레일이 오른쪽에 보입니다. 제가 천천히 걸어가는 그런 거리의 속도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밑에 제 강아지 한 마리가 올라갑니다. 크네요. 진돗개 같았어요. 아, 등산로는 왼쪽으로 쭉 있네요. 아, 펜슨 이렇게 계속 쳐져 있어요. 여기 돌무대기가 많고요. 바로 앞에서 우측으로 꺾여지는 능선입니다. 여기 이제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이 위치가 출발 지점에서 정상까지의 거의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오르는 길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무로 계단형으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 위에 능선길까지 그렇게 이어집니다. 대컷길을 지나니까 헛길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 길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돌계단 아주 급경사가 이어집니다. 굉장히 가파르고 이쪽은 방향으로는 북쪽 방향입니다.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이 259m 정도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돌계단에 급경사도 있습니다. 급경사의 돌계단 끝쪽에 올라오니까 약수터가 하나 나오네. 화계 약수가 있습니다. 화계 약수. 아, 바위 틈 사이에서 물이 나옵니다. 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조금 나오네요. 예, 여기 하계 약수고 저 앞에 저수지가 있는 듯 합니다. 아, 저 아래까지는 한 1.4km, 하계 정상까지는 아직도 한 200m. 예, 오른쪽에 50m 올라가면 효자 못자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게 하계 산성입니다. 총 길이가 2168m고 포곡식 산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면 이제 산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내려보면 이렇게 보시면은 못 올라오겠죠. 여기 저기. 예, 모노레일을 타고 가면 이런 걸 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또 등산하는 묘미가 또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있는 자연의 모습, 역사의 흔적들을 쭉 보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효자묘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효자묘가 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보이네. 여기. 아, 여기에 있습니다. 좀 올라오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많이 가꾸지는 않았네요. 아, 이제 효자묘를 지나서 바로 올라오니까 정상입니다. 저 아래에 전망대가 보여요. 다 보이네, 다 보여. 근데 여기하고 저기는 분리가 됐고 저쪽은 12,000원 주고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야만이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로도 산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화계산성이라고 그랬죠. 이 정상 쪽에 올라오니까 아까 저쪽에 효자모가 있었는데 이 큰 소나무인가요? 저게 참나무 같은 나무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저 아래에서 보는 거하고 좀 틀려요. 보시면은 왼쪽은 초록색인데 오른쪽에 이렇게는 한엽수입니다. 한엽수.
이 산성 위로 세서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화계 산성이고 여기에 또 굉장히 가파른 경사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잡고 올라갈 수 있... 한참을 올라오니까 여기에 바위가 잔뜩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고요. 여기 또 떨어져 나와 있는 바위도 있고요. 별도의 턱으로는 없는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 화계산 봉수고 네, 화계산 봉수 쪽으로 여기 뭔가 있는데요. 일단 정상으로 먼저 갔다가 이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위를 감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바위가 보입니다. 여기는 약간 칼라가 있는 바위고요. 아마 여기가 화계산의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잔디 같은 것이 있고요. 여기 삼각지대 표시도 있고 이 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서 있는 이곳이 가장 높은 것이고 화계산 259.6m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보이네요. 저 앞에 모노레일이 올라왔을 때 저 전망대가 저쪽에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아, 여기가 화계산 정상입니다. 해발 259.6m입니다. 천천히 올라오면은 1시간 내에 충분히 도착이 가능합니다. 하산길까지 다 합해서 한 2시간 정도. 아직 봉수대까지는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봉수대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계산 정상에서 여기 쭉 보는데요. 저쪽이 강화이고 바로 앞에 있는 쭉 누워있는 성 같은 어찌 보면 악어 같아요. 악어 같은데 이게 성모도. 성모도이고 화계산 정상 표시석이 있는 이쪽 저 뒤쪽으로가 흔히 보이는데 저기가 저쪽이 북한의 개성입니다. 흔히 다 보이네요. 이제 화계산 정상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수대에 있는 곳으로 내려간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모노레일 전망대는 저 아래에 있습니다. 화계산 청동기 암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지그재그로 된 구멍이 군데군데 쭉 있는데 이게 암각화인 것 같습니다. 암각화의 그 바위는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이렇게 계단형으로 쭉 되어 있는 바위 위에다가 암각을 해놨었습니다. 이 프레임을 만들어놨네요. 봉수대가 200m 가면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 나오질 않고요. 정상 밟고 왔는데 이렇게 안으로는 못 들어가도 옆으로는 갈 수가 있나 봅니다. 화계 정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아래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오면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다시 타고 내려가는 듯 합니다. 이쪽은 화계 정원이 아닙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오면은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모노레일을 타고 오지 않으면은 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봉수대입니다. 화계산 봉수대. 가로 4.6, 세로 7.2. 잔존 높이는 1.2m. 돌멩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기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고 가장 높은 거는 이거 여긴 절벽이에요. 절벽. 여기 교동업 절벽이고 여기가 봉수대예요.
정상은 저쪽이고 여기 바로 화계산 봉수대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남아있는 게 한 1.2m의 돌덩어리밖에 없고요. 이 봉수대에서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여기네요. 이곳은 갈 수가 없고 이쪽은 지금 현재 모노레일 타고 올라오면 갈 수 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기가 바로 화계산의 봉수대입니다. 지금 오른쪽으로는 전망대를 만들고 있고 저 앞에 보시면은 저곳이 북한 개성입니다. 아직 이쪽에 전망대에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아 가지고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모노레일 타고 올라와도 바로 여기까지 밖에 못 옵니다. 왼쪽에 여기가 봉수대이고요. 여기 전망대입니다. 지금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노레일 타고 올라오신 분들이 여기서 다시 타고 내려가시려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산길을 따라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레일이 저기에 멈춰 있네요. 등산로에서는 모노레일에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돼 있습니다. 여기서 모노레일 타고 내려갑니다. 아, 이제 여기 왔던 모노레일이 아마 출발하나 봐요. 저 안에 있는 저 안에서 이제 출발해서 바로 내려가나 봅니다. 여기 화계산 정상에서 모노레일이 내려가는 모습이네요. 이제 화계산 정상에서 하산을 하는 시간입니다. 아, 봉수대 방향에서 이제 올라와서 이쪽으로 곧장하면 아까 정상 갔던 길이고요.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하산길입니다. 아까 바위가 우거졌던 곳 바로 요 위가 정상입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아, 이 나무가 희한합니다. 아래는 보시는 것처럼 얇아요. 중간에 오면서 엄청나게 부러집니다. 이 가지가 중간에 여기 오른쪽에 두 개, 왼쪽에 두 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네 개가 됐어요. 해가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있고 여기에 전망대가 있어요. 저 앞으로 연백이고 이 지금 소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건너편이 개성입니다.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아까 올라올 때 반 효자모가 왼쪽에 저 보이네요. 아, 저기가 효자모고요. 저 아래에 약수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상에서 이제 이쪽 산성길로 내려왔는데 저쪽에도 이제 물론 산성이 저기서 끝나는 것 같은데요. 저 능선을 타고 이렇게 쭉 해서 내려가면은 새말길이라고 해서 저쪽으로 해서 내려갑니다. 정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바로 여기가 저수지거든요. 저기 바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잖아요. 이 산도 보이고 여기 북한이에요. 북한. 연산군 유배지까지 한 0.5km 정도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저 아래 보이네요. 하나의 능성의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꼭대기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가장 높네요. 그리고 바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 이제 하산을 거의 다 했고요. 하계 정원으로 내려오니까 다시 저 보시면은 크리스마스 추리 또 있고요. 지금 모노레일이 또 올라오고 있네요. 바로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불구하고 모노레일은 계속 운영을 하네요. 아마 5시 반까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지금 중간에 크로스 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내려오죠? 아, 이렇게 중간에 자동으로 크로스 됩니다. 연산군 유배지입니다. 오른쪽에 지금 앞에 보이는 곳. 이제 처음 올라왔던 이 문을 막 통과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왼쪽에 모노레일 시승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문을 통과했습니다.
화계산에 정상을 밟고 다시 하산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에 있는 화계산을 찾았습니다. 화계산의 높이는 259.6m로 높지는 않지만 정상에 오르면은 주변에 있는 광화도와 송모도와 북녘당의 예성강, 연백, 평야까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산군 유배지를 기점으로 해서 화계정원을 조성을 해서 산의 정상까지 쭉 올라가는 모노레일을 타고 주변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광단지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서북쪽의 최북단 멋진 관광 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